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불륜. 불륜으로 이제 가볼까요? 부산 영도구에서 현재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초아동 별상애 기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요? 오늘요? 뭐 짜장면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어요? 일단 그러면 나중에 주문 한번 해주시고. 뭔 개소리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부산 영도구에서 현재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초아동 별상애 기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인들 중에 네. 바람기가 있다든지 네.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요. 아, 이런 게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손님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시죠, 저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건가요? 우리가 열두 신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열두 신살 중에서 제일 흔한 건 우리가 도화살, 네. 그 다음에 뭐 홍염살, 역마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 사람은 깔고 가야 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깔고 간다? 그게 무슨 네.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뒤에는 내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는 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앞서 얘기했던 홍염살, 도화살 그리고 내 사주에 역마살이랑 또 한 가지 살이 더 있어요. 백호살이라고 우리가 피 보는 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 살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사주를 보면 그런 살들이 꼭 껴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가정에 또 충실하시더라고요. 왜요? 왜냐? 뒤에서 내가 남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여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오히려 가정에서 여보야, 자기야, 오늘 수고했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지금 사주려면 바로 나온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조금 찝찝하다. 네. 내 와이프가 조금 찝찝하다. 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조금 찝찝하다.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도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좀 무당이나 조금 꺼림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면 뭐 내 남자는 안 그러겠지, 내 여자는 안 그러겠지 그래도 혹여라도 내 눈으로 조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만세력을 치면 어플이 나와요. 그 어플에다가 내 남편, 내 아내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앞서 말했던 그 네 가지의 살들 있잖아요. 그 네 가지의 살이 두 개 이상 껴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날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바람을 피고 있진 않더라도 네.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23년도에는 무슨 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성살이나 아니면 뭐 홍염살 아니면 우리 천살, 지살 이런 살들이랑 내 남편한테 있는 역마살 이게 융합이 돼버리면 그 애는 거의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네. 결혼을 했는데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와이프가 조금 이상해 네. 할 것 같아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뭐 부적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막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막을 수 있죠. 저희가 부적 중에서도 첩대는 부가 있고요. 또 남편 마음 아니면 여자 마음을 돌리는 그런 부적도 있고 비방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찝찝하다 아니면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사실 이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정을 네, 지켜야 되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선생님께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